허익범 특검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빈손 특검 그리고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특검을 취재해온 김수홍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의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달이죠.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좀 반박을 자제해오는 듯한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좀 작심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3주 동안이죠. 이제 김경수 지사 소환 전으로 해서 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특검이 정례 브리핑까지 중단을 시킬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오늘은 참 이례적으로 마지막으로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팀 개인에 대하여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음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 굉장히 서운한 게 많았군요. 네. 특히 이제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던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네, 일단 그 수사 대상 논란일 텐데요. 예. 이 송인배, 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제 논란이 일었죠. 이 송 비서관은 고 강금원 회장이 운영했던 이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7년 동안 한 2억 8천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특검 수사 도중에 확인됐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별건 수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또 백 비서관은요, 이 사건 은폐 시도 의혹으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팀은 오늘 모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록을 모두 검찰에 인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에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걸 두고서 특검팀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예.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런 예, 비판이었는데 그렇죠. 예. 특검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6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연장이란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니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겁니다. 또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연장 포기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검팀은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보도자료에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해 직접 개발한 장비와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설명해놓기도 했고요. 또 수사 준비기간 20일이 너무 짧다는 제도 개선안을 이 37페이지짜리 보도자료에 한 3페이지 정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고 노회찬 의원 관련된 부분이 또 있는데 이 특검이 밝힌 내용과 그리고 고노 의원이 유서에 적힌 그 액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다르더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서에는 이게 4천만 원이라고 고 노회찬 의원이 예. 적었었죠. 그런데 특검이 드루킹을 기소하면서 밝힌 정치자금법 위반 액수는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입니다.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론과 또 유족들을 의식한 듯이 이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 수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그러니까 특검팀의 설명에 따르면 확인된 그런 의혹들도 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2,500만 원 후원금 문제가 있는데요. 195명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기부한 것이라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그 김정숙 여사가 대선 경선 당시에 경인선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동영상이 경인선 블로그에 게재돼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지그룹과 인사하고 사진 찍은 사실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특검 수사 내용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다투게 되겠죠? 네. 예, 김수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